이제는 다시는 스토리지 미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할 거다. 그러시는가?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바이퍼 자동화 장비가 작동한 걸칫거리는 드림 센터에서 우리 설명해 주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두 선생님인지 교대를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야기가 있는 F2 단내를 맡은 저는 드림어 이명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떠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를 모셔다 주실 그 왕종렬 기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근데 비는 좀 오락가락 하지만 이런 날이 또 이렇게 그 이렇게 투어를 가기는 또 좋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오늘 그 이게 투어의 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드림센터를 출발해서 수소 스테이션까지요. 약 한 10여 분간 정도 걸려요. 예. 수소 스테이션. 수소. 잘 와요. 네. 아, 그러셨나요? 수소연료전기 자동차의 주원료인 수소를 만들어 충전해주는 주요소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력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는 다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함으로써 수소를 얻어냅니다. 이 수소는 수소연료전기 자동차에 주입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소를 기본 원료로 해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압 저장 탱크에 저장된 수소가스는 연료 전지 스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연료 전지 스펙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얇은 백금층을 통과하면 물과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물은 밖으로 배출되고 수소에서 떨어져 나온 전기는 회로를 타고 모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수소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모터를 통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수소연료전지는 반응 생성물로 오로지 물만 배출되는 청정에너지 발전 장치입니다. 물에서 얻은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친환경의 대표주자 수소에너지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무한한 에너지입니다.